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MP 모델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초 스킨케어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물론 피부과를 많이 가면 가서 관리를 받으면 좋겠지만 바쁜 스케줄 중에는 항상 피부과를 갈수 없으니까 집에서 바르는 기초 제품을 좀더 유난히 신경을 쓰는 편인데 차인박을 쓰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 앞에도 있지만 이 앰플이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이 저는 제 피부에 일단 딱잘 맞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을 제가 모델이 되기 전부터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하고 계셨고, 또 저희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께서도 이 제품 되게 좋다고 근데 추천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차인박 모델이 되기 전부터 이 앰플을 알고 있었는데, 모델이 되면서 좀 본격적으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피부에 딱잘 맞고, 이걸 앰플이라고 생각해서 좀 무겁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가볍게 피부에 흡수되는 느낌이고, 바르고 자고 난 다음날 아침에는 좀 밝고 화사해진 느낌이 들어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하나만 고르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차인박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을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거의 모든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쓰자마자 아무 문제 없이 딱 저한테 잘 맞는 느낌이 들었고, 정말 쓰고 나면 그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성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그 시기에 유행하는 메이크업이 딱 어느 정도는 그 라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새는 그냥 정말 자기 얼굴형에 맞는, 자기 피부톤에 맞고, 자기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화장법이 유행인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좀 이렇게 과감한 메이크업을 즐긴다, 그러면 정말 과감하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나는 화장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럼 또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간단하게 그냥 피부 톤 정도만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새는 딱 이런 메이크업이 가장 유행입니다라고 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그냥 다 각자 본인에게 맞는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메이크업이 제각각 다 본인에 맞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0주년 공연이라서 다른 공연 때보다도 모두들 다한 마음으로 훨씬 더 열심히 좀 다양한 셋리스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도 어느 때보다 좀 마음가짐이 좀 비장하기도 하고 더 많이 즐겨야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타일링은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정해주셨고요. 제 의견이 어느 정도가 좀 많이 대화를 나눈 끝에 10주년이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내는 싱글이니만큼 그동안 보여드렸던 모습보다는 저희 쪽에서도 좀더 캐주얼하게 그냥 좀 재밌는 걸 해보자 라는 의견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안 해봤던 색다른 헤어스타일도 해보고, 화장품도 좀 독특하게 좀 재밌는 걸 포인트를 줘보고 해서, 방송 활동이 없었다는 게좀 아쉬울 정도로 저도 뮤직비디오에서 보여드렸던 스타일링이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선은 그냥 정말 규칙적인 생활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피부톤 오늘 좀 화장해서 제일 신경 쓰는 편인데, 아무래도 그냥 제 원래 피부 상태가 다른 날에 비해서 좀 거칠고 안 좋으면 화장도 아무리 공들여도 잘안 먹고 좀 속상하게 표현이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 생활 습관이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 평상시 생활 습관에는 또 어떤 기초 화장품을 쓰느냐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실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앰플이 되게 제 피부를 만드는데 도움이 지금 크게 되고 있어서 이거를 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 고생하셨습니다. 실시에. 네네네.